미래를 여는 방송 WBC 복지TV 생방송 전국 나눔 노래자랑에 오신 시청자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수요일 MC 휘파람 동일소녀 길정화고요. 네, 저는 요즘에 왕년에 열심히 부르고 있는 여러분의 엔돌핀 덕강 이보영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전화 한 통으로 어려운 일 따뜻한 사랑과 정을 나누는 방송 생방송 전국 나눔 노래자랑 오늘 수요일입니다. 또 함께 해주신 분이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윤남사 선생님 오늘도 역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 이렇게 여기저기 보다 보니까 봉사활동 나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더라고요. 네, 근데 그렇죠. 이제 네. 봉사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 그렇죠. 재능 봉사도 있고 노력 네. 봉사도 있고 낭독 봉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초등학교 학생들 등교길에 네. 잘 지켜지는 교통 봉사 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렇죠. 네. 이 피켓 하나 들고 네. 아이들 자, 안전하게 네. 예. 이게 올라가야 지나갈 수 있죠. 네. 네, 건너갈 수 있죠. 아, 동네 보면 이제 우리 이제 어르신들도 많이 하시고 네. 또 추구 그러니까 어머니들께서 어머님들께서 어머니 봉사도 예. 많이 하시고 네.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아, 근데 이제 30몇 년? 35년 동안 이 교통봉사 활동을 해주신 어르신이께서요. 와, 그렇습니다. 야, 이 어르신은 어디냐면 전북 정읍 초등학교에 교통봉사를 해오신 어르신이 계신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부영 씨가 말씀하신 그 아버님께서 네. 바로 양따 판자 영자 양판영 아버님이신데요. 네, 네. 뭐 지금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안전하게 우리 초등학교 학생들 등교길을 지켜주신 네. 아버님이신데 네. 그래서 그런지 학교에서는 네. 등교길에 교통사고가 난 적이 한 번도 없대요. 한 번도. 네. 다 이어르신 덕분이에요. 정말 훌륭하십니다. 예. 그 35년 동안 했으면 아마 그분들이 그러니까 그때 처음 시작할 때 네. 초등학생들이 네. 이제 커서 어른이 돼가지고 네. 아마 이제 결혼해서 부모님이 또 되셨겠네요. 부모님이 돼서 손잡고 학교까지 데려다 주는 이런 네. 일도 있고 또 그렇게 이제 그 35년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또 그 에피소드도 또 좋은 그 추억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어떤 추억이 있을까요? 우리 뭐 부모님도 계시고 자녀분들도 계시니까 네. 항상 안전하게 이제 학교길을 등교할 수 있도록 네. 뭐 부모님 같기도 하고 할아버지 같기도 하고 네. 그런 뭐 소소한 추억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아버님께서 그렇죠. 이제 몸이 네. 허락하는 한까지는 계속해서 해주신다고 하니까 네. 꼭 안전하게 우리 정읍초등학교, 정읍에 있는 초등학교 네. 예,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분들이 커가지고 네. 이제 직장에 다니면서 회사 가시다가 출근하시다가 저 할아버지 어르신 안녕하세요. 아버님. 저 전에 몇 년도에 여기 초등학교 다녔던 누굽니다 하고 인사하고 네. 가게 생겼어요. 그럼 뭐 얼마나 몇 기쁘겠어요. 몇 학년 몇 반 누구까지 다 기억하실 거예요. 얼마나 기쁘겠냐고요. 네. 그 보람을 감동이죠. 꽤 느끼시면서 네. 지금 하고 계신데 앞으로 쭉 우리 학생들 위해서 봉사 노력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이 봉사를 네. 또 주는 사람보다 또 받는 사람이 또 그렇죠. 기쁘기도 하고요. 네, 그 어르신 양판현 어르신? 아버님. 네네네. 아, 네, 네, 네. 네. 아, 훌륭하신 분입니다. 훌륭하십니다. 네, 저람 자리 우리가 배꼽 인사. 네, 고맙습니다. 네, 이런 어르신들이 계시기 때문에 네. 아름다운 사회고 살기 좋은 사회 네. 참 살만한 대한민국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네. 이렇게 좋은 소식들과 함께 했으면 좋겠는데요. 네. 여러분이 함께 하실 수 있는 번호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ARS 060-608-1004번, 네. 060-608-1004번으로 참여를 하시면 되고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먼저 네. 1번, 지정곡 노래 부르기는요. 저희가 준비해놓은 9곡 중에서 네. 한 곡만 선택을 하시고 노래를 불러주시는 겁니다. 반주기에 맞춰서 노래를 1절까지 잘 불러주신 다음에 우물정자 눌러주시면 본인의 점수가 나오는데요. 점수 확인 후에 기분이 좋아 나 지금 생방송 중에 참여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네. 3번 눌러주시고 네. 아, 내일이나 다른 날 참여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4번 눌러주시고 4번. 예약 참여를 4번, 들어오시면 4번. 되겠습니다. 네. 네. 제가 이제 2번은 또 제가 설명할게요. 네. 이 무반주 노래 부르기는 어떻게 하나? 아무것도 아니고 똑같아. 똑같아요. 9곡 중에서 나는 불 노래가 없다. 없다. 네, 창곡이 있다. 이러신 분들은 2번. 이 2번을 누르시고 참여를 해주시면 됩니다. 끝에서 이 우물정자 누름까지 그렇죠. 우리 길정화 씨가 얘기한 대로 똑같습니다. 네, 단 차이는 예. 반죽에 나와 있는 음악이 나오는 거 예. 그리고 음악이 안 나오는 거. 안 나오는데 네. 1절 이상을 불러주셔야 되는 거. 그거 차이니까요. 네. 예, 아셨대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참여자 어떤 분인가 불러보시죠. 자, 오늘 첫 번째 참여자 분은요. 인천 남구로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남구. 우리 홍미라 어머님께서 기다리고 계신데 모셔볼게요. 예.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이고. 네. 오랜만이십니다. 네, 길장아님. 아, 네. 잘 지내셨어요? 네. 네. 아니, 목소리 들어보니까 굉장히 네. 좋은 소식들이 가득하신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요. 네. 예. 네. 어떻게 지내셨어요? 네, 그냥 잘 지냈고요. 네. 지금 몸이 많이 아파서 지금 몸이 막 흔들려요. 몸이 네. 어디가 편찮으세요? 네, 파킨슨병이잖아요, 제가. 예, 그렇죠. 네, 그래서 몸이 막 흔들려요. 뭘 마음 먹었어야 되는데 밥을 예. 먹었더니 예. 숨이 가빠가지고 예, 목소리 이상하죠? 예, 그러시네요. 좀. 예, 예, 목소리가 아, 처음에는 못 느꼈었는데 숨이 가빠요. 예, 예. 네. 약을 매일 드시죠? 매일 하루에 6번씩 7번씩 먹어요. 여섯 일곱 번을. 그렇죠. 약을 예. 안 먹으면 화장실도 못 껴가요. 그러니까. 네, 몸이 굳어가지고. 근데 그 약이 독할 텐데. 네, 독해요. 그 네. 잡수신 것을 이렇게 잘 잡수셔야 될 것 같은데 잘 잡수세요. 그래요. 그래서 하나씩 먹는 거 다 하나씩 먹어요. 예. 네, 좀 늦어서 네. 먹는데. 예. 약 기운이 떨어지면 도저히 말도 잘못하고 네. 뭐 다 굳어요 몸이. 몸이. 네. 예. 예. 그래도 그 와중에도 네. 그 우리 어머니께서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네. 기쁜 소식을 가지고 오셨다고 해서 네. 저희가 많은데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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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딸이 결혼해서 아기가 있고요. 예. 예. 엄마가 좀 몸이 많이 아프셨는데 나으셨어요. 어머니도 홍미라님의 네. 어머님이 편찮으셨는데 나으셨다는 네. 말이죠? 네. 친정 엄마가. 아우, 굉장히 다행입니다. 허리가 네.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이제 95인데요. 95세. 95살이신데요. 예. 네. 엄마가 넘어지셔서 허리가 많이 다치셨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12시간 동안 수술했는데. 네. 예, 기적적으로 일어나셨어요. 다 장례 준비하라고. 예. 다 장례 준비하라고 그랬는데 일어나셨어요. 지금 시장에 혼자 다니세요. 시장에 95세인데 혼자 다니세요? 예. 어머. 예. 정말 행복하시네요. 너무 대단하시죠. 예. 예. 그리고 또 네. 12시간을 수술을 했는데 그러게 네. 여르신들은 네. 수술하면 회복이 좀 늦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이제 95세인데 예. 한 9달 동안 계셨었어요. 그러셨구나. 고생 많이 하셨네. 야, 네. 우리 어머니께 한 말씀 꼭 하셔야 되겠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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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저 다섯째 딸 김봉예여서 딸이에요. 흥미다. 엄마 그렇게 긴 수술도 이겨내시고 엄마 그 젊은 사람 못지않게 다시 건강 회복해 주셔서 감사해요. 엄마 앞으로도 100세 천세 만세까지 오래오래 사시고 네. 건강하셔요. 사랑합니다. 네. 그리고 엄미라님 네. 또 한 가지 그 앞으로 네. 태어날 손주한테 네. 한마디를 해야 되겠네. 이름이 하랑이에요. 벌써 하랑이? 이름 지어놨어요? 태명. 예? 태명이 하랑이라고요. 하랑. 네, 하랑인데. 예, 예. 야, 하랑아. 할머니 노래자랑에 나왔어. 예. 지금 이제 5달 돼가지고 놀거든요, 애가 뱃속에서. 예, 그렇죠. 배 막 차고 막 그러죠. 아유, 귀여워. 네, 우리 하랑이 예. 할머니처럼 이 다음에 나와서 노래도 잘하고. 예. 남자래요, 남자. 아이고. 예, 그러니까 이 다음에 나와서 이 나라 이민족으로 해서 큰 일 하기를 바란다. 예, 아유, 좋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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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홍미라님. 네. 앞으로도 이렇게 건강하게, 네. 화목하게 지내셨으면 좋겠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제 노래 부르실 때는 수화기를 네. 약간만 떨어뜨려서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네 고맙습니다. 예. 자, 음악 드리겠습니다. 네, 네 안녕히 계세요. 네. 네. 자, 음악 갑시다. 건너
잘하셨습니다. 네. 또 목소리가 즐거우시니까 네. 모두 시청하신 분들 다 즐거우실 것 같아요. 굉장히 활기차시죠. 그리고 좋은 네. 소식을 또 이 전달을 해주시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집안의 소식, 주위의 소식, 이 좋은 소식들 이렇게 많이 이 전해주시면 이렇게 좋습니다. 기쁨 배가 됩니다. 네. 네. 주저하지 마시고 망설이지 마시고 참여해주세요. 네. 네. 자, 점수 볼게요. 점수 보여 주세요. 8점, 9점, 8점, 보너스 9점. 잘하셨습니다. 네, 잘해주셨습니다. 보너스면 10점 드려도 되겠구만 또 9점 인쇄가기 처음부터 나가시네요. 처음부터. 네. 이렇게 좋은 소식. 아, 그러니까요. 손주. 또 95세 네. 어르신께서, 어머니께서. 회복하셨다는데. 회복하셔서 시장에 네. 다니신 자잖아요. 95세신데. 이렇게 인쇄가가. 예, 그러니까. 자, 오늘 수요일이죠. 수요일은 네. 또 일주일 중에 딱 가운데 있는 날이라 딱 어때요? 좀 필요해요. 피곤을 느끼죠? 피곤을 네. 느끼기 때문에 네. 우리가 또 일상으로 지친 피로와 스트레스를 깨끗이 날려드리기 위한 힐링 푸드 퀴즈를 준비를 했습니다. 자, 어떤 퀴즈인가 보여드리겠습니다. 힐링 푸드 퀴즈. 자, 이것은요, 6월에 붉게 익고요, 새콤달콤한 맛이 나는 열매입니다. 사과산이 많아서 피로회복에 효과가 있고요, 주로 이렇게 잼이나 주스로 만들어 먹는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보기 드리겠습니다. 1번 만두, 2번 만두 앵두, 앵두, 3번 앵두, 앵두. 호두. 네. 앵두, 앵두. 앵두라니까, 이거. 포모하지도 않고. 네, 너무 네. 예쁘게 생겼죠? 그렇죠. 앵두. 그렇죠. 네. 네. 자, 정답을 하신 분은 060608-1004번을 누르시고 퀴즈 참여는 몇 번? 4번. 4번 누르시고 정답이란 번호를 딱 누르시고 소화기를 딱 놓으시면 번호가 딱 찍힙니다. 정답을 딱 맞추신 분께는 가벼운 추첨을 통해서 우리가 뭘 딱 드릴까요?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답자 중에서 추첨을 통해서 공정하게 우리 나눔 노래자랑을 진행하고 있는 MC분들의 사인 CD 세 분께 보내드리고요. 전기 주전자는 한 분께, 또 즉석식품 한 박스 역시 한 분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만 믿으시면 아마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라고 하셨죠? 앵두. 앵두라고 네. 하셨어요? 아이고, 입술이 앵두 같네요. 아,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손이 네. 가장 빠르신 분. 즉석 참여자 분 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이경자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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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씨, 시청... 김정아 씨.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이경자님. 네. 내가 옛날에 저 우리 형수님 중에 이경자가 있다고 그랬었는데. 저 이름 많아요. 어디에서 전화 주셨고 어떤 노래 하실 건가? 예, 노원구 상계동. 상계동? 예, 7학년 4반 이경자예요. 예. 네, 자, 오늘 불러주실 노래는요? 백야성 씨. 뭐라고 하셨죠? 또 금방 잊어버렸네. 자리꺼라 부산항구. 아, 자리꺼라 부산항. 예, 네, 이렇게 딱 연결이 되면요. 네. 핸드폰도 잊어버릴 때 있고요. 내 이름 뭘까 하고 잊어버릴 네. 때도 있고 그래요. 처음이라 네. 무척 떨리네요. 아, 그러세요, 오늘? 네. 20대는 저 그래도 네. 네. 깨한다고 소리 들었어요. 아, 뭐 노래를 깨한다고 했어요? 인물이 예. 깨한다고 했어요? 예. 노래를요. 노래를. 둘 다. 예. 인물은 어때? 나 꽤 출중하다고 얘기 많이 들으셨어요? 못생겼죠. 눈코만 붙었죠. 우리 어머님. 이런 분들은 딱 만나보면 네. 매력 덩어리요. 그러니까. 소통하시고 예, 위트 있으시고. 예. 네. 오늘 어떻게 이렇게 참여를 하시게 되셨어요? 처음 참여하세요? 오늘 두 예. 번째 해봤어요. 아, 두 번째시고. 예, 이 방송 예. 시청한 지는 한 1년이 됐는데 네네. 용기가 안 났어요. 용기가. 아. 그래서 네. 하면서 혼자서 화이팅 했죠. 그렇죠. 혼자 알죠. 네. 예. 네. 한번 해보셨으니까 오늘 네. 좀 무난하게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예. 예. 이경자님. 예. 주위에 뭐 좋은 소식, 노원구에 좋은 소식 있으신가요? 노원구에 좋은 소식은 항상 주위 사람들 다 건강하시고 예. 활발하면 좋은 소식이죠. 예. 그리고 또 우리 이경자님 댁에 또 주위에 네. 동네. 예. 주위에 좋은 소식 없어요? 동네 다 건강하시고요. 예. 예. 다 좋으신 분이고. 예. 활발하시고. 예. 그 하루 저는, 일과를 어떻게 보내신가 궁금하네요. 이부영 씨. 예. 농담 잘하시는 양반 저는요. 예. 딸 하나, 여자 하나, 공주 하나예요. 딸 하나, 여자 하나, 딸 하나, 공주 하나. 공주? 전부 다 여자네? 딸 하나, 여자 하나, 공주 하나? 응. 네. 아, 한 사람이 다 여자요. 한 사람이 같은 역할이신가 전부? 아니죠. 같은 역할은 할 수가 없죠.
그러면 딸도 우리가 있고. 우리가 IQ가 좀 떨어져가지고. 딸도 있고 공주님도 있고 그런 건가요? 농담 잘하시더만 이부영 씨. 아, 그러니까 이부영 씨 우리 이 경장님이 지금 예. 본인이 그렇다는 얘기 아니신가요? 글쎄요, 그런 식으로 간다고 해요. 아, 네. 그런 식으로 간다. 예. 그래요. 그래서 웬만한 IQ를 못 따라가요. 예. 자, 이 경장님. 네. 건강하시고 우리 그 복지TV 나눔 나누자랑 많이 홍보도 해주시고. 네. 자주 참여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 음악 드리겠습니다. 음악 갑시다. 어머니께서 그 젊으셨을 때 부르셨던 예. 한자락 하시던 그게 딱 나오시네요. 그러니까 노래께나 예. 좀 하셨다고 했을 것 같고 예. 또 굉장히 IQ가 낮은 사람 못 알아들 정도로 이 유머를 이렇게 네. 하시는 그래서 우리가 네. 한참 우리끼리 이 얘기를 좀 했었어요. 예, 재밌게 얘기했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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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자, 점수도 궁금하죠? 예, 점수 볼게요. 점수 보여주세요. 7점, 8점, 9점, 보너스 10점. 예, 예 고맙습니다. 아, 이번에 10점 드렸네요. 네. 네, 자, 세 번째 직접 참여자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두 분, 길영아 예. 씨, 이부영 예. 씨. 어디에서 전화 주셨죠? 여기 저 전북 완주군입니다. 아, 완주? 예. 예. 저 자, 오늘 불러주실 노래는요? 꿈꾸는 백마강. 꿈꾸는 백마강. 7학년 8반. 네, 알겠습니다. 준비해 드릴게요. 아, 예. 아 완주. 완주 자랑 좀 해 주시죠. 아, 완 사실은 전주 사는데요. 네. 예. 몸이 안 좋아서 이 바로 전주 완주 경계선 내 그 집이 있어 가지고 거기서 저 수양하고 있어요. 아. 예. 그 지금 계신 곳이 저 공기도 좋고 이 힐링할 수 있는 곳입니까? 산이 이제 많으니까 아무래도 예. 공기가 좋죠. 와.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 잠시 네, 너무 너무 좋겠네요. 아, 이제 근데... 시정아 씨가요. 예. 예. 그 행복하시겠어요. 왜요? 그 모르세요? 어, 제가 행복할 이유는 아유. 많이 있는데 어떤 것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요. 아 옆에 예. 저 위트 있고 말이죠. 예. 코믹하고 네. 잘 생기신 1등 사회자 이부영 씨와 같이 사회를 보니까 어머 세상에 아주 행복하시게 이렇게 보이네요. 아 이부영 씨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참여하신 분들 중에서 지금까지 내가 우리 저 완주의 윤일균 아버님처럼 훌륭하신 참여자는 처음 봤어요. 아이 정말 행복합니다. 아, 근데 어떻게 이렇게 말씀을 이부영 씨 칭찬을 그렇게 하시네. 그러시죠? 예예예. 예, 예. 얼마나 즐겁고 얼마나 멋있어요. 예. 아유 어떻게 보는 눈이 있으시네 아버님. 원래 가까이 있으면 소중한지를 모르거든요. 예. 또 떨어져 봐야 알지. 예. 가까이 있을 때 잘하세요. 예. 그럴게요. 예. 예. 아 근데 네. 어, 거기 지금 그 경계 거기에 계신다는데 전주하고 완주하고 예, 예. 경계에 계신다는데 거기는 누구 함께 계신가요? 아, 저 처갓집 식구들이 좀 있고요. 네. 예, 그 저 저희 집사람이 이제 전주에서도 왔다 갔다 하고 그래요. 아, 왔다 갔다 네, 하시네요. 그럼 뭐 주로 댁에 계실 때는 네. 혼자 계시겠네요. 예, 혼자 있을 때가 좀 예. 주로 많죠.
예. 어. 거기 그러니까. 그러면 산 밑이면 무슨 소일거리는 이렇게 안 하세요? 뭐 상추도 심고 이렇게? 소일거리는 없고 그냥 몸이 아프니까 서울에서 예. 그 저 1개월에 한 번씩 병원에서 뭐 시술 받고 뭐 또 수술도 받고 뭐 네. 몸이 아파가지고요. 예. 예.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서울에 오셔서 예. 예. 시술 받고 가시고 네. 계시군요. 네. 일단 거기 요양 중이시네. 예, 가셨으니까 예. 이제 마음을 예. 이렇게 예. 편안하게 하시고 건강을 예. 회복하시는 게 1번이겠네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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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빠른 쾌유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노래할까요? 예. 네. 자, 음악 드리겠습니다. 음악 갑시다. 곳에서 노래를 부르셔서 그런지 네. 목소리가 그냥 아주 구성지게 가수 못지않게 잘 부르십니다. 그렇습니다. 뭐 이렇게 칭찬하시는 네. 건 이제 네. 칭찬을 받았으니까 또 이렇게 돌려드리는 건 아니죠. 뭐 사실대로 얘기할 뿐인데 왜 그렇게 그 시비를 걸고 그러세요? 아 그래요. 근데 이부영 씨, 이부영 씨를 이렇게 칭찬하시는 거 보니까 우리 네. 아버님께서도 굉장히 젠틀남이신 것 같아요. 아, 노래도 잘 불러주셨습니다. 네, 점수 드릴게요. 네. 점수 보여주세요. 10점, 9점, 9점, 보너스 9점! 네. 음정 10점 드렸으면 보너스까지 10점 드리면 얼마나 더 좋아요? 아, 조금 아쉽네요. 예. 네. 그냥 너무 칭찬은 고래도 춤춘다겠죠. 아, 그럼요. 고래도 춤추게 네. 한다. 그리고 또 뭘 준다겠어요? 희망과 용기를 준다겠어요. 아, 그래요? 네. 네. 그럼 몰랐어요? 오랜만에 좋은 말씀 또 들어보네요. 네. 자, 그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친구요. 네. 예? 네. 외치는 꽃이 있어. 무슨 꽃인지 알아요? 친구라고 외치는 꽃? 어? 세상에 모든 게 다 네. 친구라고, 친구라고 외치는 거죠. 그래. 외치는 네? 꽃이 뭘까요? 외치진 않은데 그 네. 꽃이 있어. 어, 그런 꽃이 있어. 꽃이 뭐 외치는 거 말은 네. 안 들리지만은 다 꽃 친구도 다 말하고 그 듣고 그런다는 거. 뭐 다 느낌을 느낀다는 갖고 거. 있죠. 예. 예. 아 예쁘다. 난 예쁘다. 그러면 난이 흔들흔들 거려. 어, 보셨어요? 봤어. 네, 움직이는 거. 내 눈에만 보여. 뭐 무슨 꽃이에요? 글쎄요? 세상에 모두 네. 다 내 친구들이다. 어떤 꽃을 선택을 해야 되지? 못 맞춰? 뭘까요? 네, 벚꽃. 벗이네. 네. 자, 우리 대구 예약차. 서구로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예약했던 예약차 네. 여자분이신데요. 우리 김자, 금자, 연자 어머님 한번 만나볼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예. 네. 와, 우리 어머님 8학년이시네요. 8학년이시네. 예, 근데 목소리는 모학년이시네요. 그래요, 감사합니다. 예. 예. 아, 네. 우리 어머니 저 아드님이 이렇게 모시고 다닌가요? 따님이 모시고 다닌가요? 사위가 모시고 예. 다닌가? 매주 아들, 여행을 모시고 다닌다는데. 예. 예. 아들과 딸과 전부 다 홍동으로. 예, 전번에 일요일 날에 예, 예. 네. 그 강원도 태백에. 예. 저 스키 타는데요. 예, 거기 가서 막 타고 올라가니까 정상에 올라가니까 너무 좋습니다. 아, 경치가 아주 아름답죠? 예. 아, 거기 다녀오셨고. 예. 아, 네. 그리고 또 다음 주에는 또 어디 가실 계획이세요? 다음 주에는요. 네. 좀
정동진이야. 정동진. 예. 야. 정동진 가면 그 선크루즈 호텔 꼭대기 올라가서. 예. 바다를 보면 아주 기가 막히지. 정동진 그쪽 철도 옆으로 해서 백사장으로 아주. 예예. 예, 거기 꼭 구경하고 오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다녀오셔서 어떻게 아름답더라고 꼭 연락을 주셔야 됩니다. 예. 예. 네, 우리 어머니 건강하게 지금처럼 여행도 많이 다니시고 노래도 이렇게 많이 불러주세요. 예. 네, 고맙습니다. 우리 어머니를 모시고 다니는 따님 사이 아들한테 한 말씀 하시건 노래하시. 예. 뭐 이렇게 참 저를 참 나이 많은 저를 참 데리고 후영시켜서 너무너무 좋습니다. 네. 예. 예. 야, 너희들아 다 고맙다. 그래야죠. 고맙다. 예. 너희들 다 고맙고 사랑합니다. 사랑한다. 아이고. 다른 아드님, 따님, 며느리 사이들 들어보세요. 이 정도예요. 다 이렇게 어르신한테 공경하고 어르신 즐겁게 해드리고 살아계실 때 잘해야지 돌아가신 데 울고불고 난리해봐야 소용없어. 네. 살아계실 때 다 잘해주세요, 부모님들한테. 이부영 씨도 잘하셔야 돼요. 나 열심히 잘하고 있죠. 감사합니다. 예, 어머니 건강하시고요. 예. 예, 음악 노래 들어볼게요. 음악 갑시다. 아픔의 겨울 얼마나 울었던가 내가 사지 그리움에 지쳐서 울다가 지쳐서 다음에 이제 또 정동진으로 가실 예정이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또 건강하게 또 잘 다녀오시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점수 보겠습니다. 점수 보여 주세요. 9점, 8점, 9점, 보너스 9점. 잘하셨습니다. 네. 아, 우리 어머니 행복하시겠어요. 네, 훌륭하신 자녀들 또 덕분이기도 한 것 같네요. 그렇죠. 네, 자, 오늘 퀴즈가 또 있는 날인데. 있죠. 네. 예, 퀴즈 안 보신 분들 위해서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자, 힐링푸드 퀴즈. 자, 이것은요, 6월에 네. 붉게 익으면서 아주 네. 새콤달콤한 맛을 내는 열매입니다. 사과산이 많아서 피로회복에 효과가 있고요. 주로 이렇게 잼이나 주스로 만들어 네. 먹는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잼도 먹고 네. 주스도 먹고. 네, 아주 조그만데 예쁩니다. 예. 자, 보기 드릴게요. 1번 만두, 2번 앵두, 3번 호두. 호두는 그, 네. 알죠? 호두. 호두과자. 호두과자. 예. 그 깨가지고 천안에서. 안에서 천안에서 먹고. 유명한. 예. 만두는 분식집에 가야지 있는 만두 거고. 만두 속이 있잖아요. 예. 이거는 네. 앵두지 보나마. 네. 다 알지 저거 모르겠어 저거. 자, 정답을 네. 아신 분은 060608-1004번 누르시고 퀴즈 참여는 몇 번? 4번. 네. 자, 4번 딱 누르시고 또 소화기를 딱 넣으시면 번호가 딱 찍히죠? 그렇습니다. 예. 정답을 네. 딱 맞추신 분께는 가벼운 추첨을 통해서 뭘 또? 네, 됩니다. 선물을 저희가 푸짐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네. 정답자 중에서 추첨을 통해서 네. 공정하게 우리 네. 나눔 노래자랑 MC 네. 이부영 씨에도 길정한 사인 CD 세 분께 보내드리고요. 네. 전기 주전자는 한 분께 보내드리고 네. 즉석 식품 한 박스 역시 한 분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한번 네. 믿어보신 것도 괜찮아요. 괜찮죠? 예, 물론 다 아시겠지만 네. 내가 봤을 땐 분명히 앵두예요. 네. 내가 봤을 때는. 믿어보세요. 나 아직 답은 안 봤지만은 답은 여기 안 써 있어요. 네. 몰라요. 네, 맞을 거예요. 자, 네. 저 아무튼 많은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다음 참여자분, 다섯 번째 예약 참여자분이시죠? 네. 만나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강원도 천안의 엄명 스님입니다. 아, 스님. 잘 지내셨어요? 예. 예. 오랜만에 강원도, 뵙죠? 강원,
강원도. 예. 그 날씨 어때요 오늘? 아 요즘에도 덥죠. 덥죠. 벌써 예. 거기도 더워요. 강원도에는 예. 좀 기온 차이가 있던데. 아 그래도 더워요. 밤에는 조금 쌀쌀하고 낮에는 네. 덥고. 아. 어 서울은 밤에가 좀 춥더라고요. 예. 그렇죠. 예. 네. 요즘에 저 쌀쌀하군요. 우리 이부영 예. 저 선생님이 잘 나가시는 것 같아. 옷이 자주 바뀌시는 것 아, 보니까. 옷이 자주 바뀌어. 요즘에 패션이 완전히 달라졌어. 어허. 네, 옷을 내가 여섯 벌을 한꺼번에 맞췄다니까요. 오늘 처음 입고 오신 거예요? 오늘 이것도 처음 입고 온 거예요. 오늘 언제 오늘 이거 그 옷을 처음 입으셨더만. 네, 오늘 맞춰가지고 오늘 처음 입고 온 거예요. 네. 항상 어허. 여기서 처음 입고 다른 프로에 가서 또 입고 또 다른 프로에 가 있고 또 다른 프로가 있고. 네. 그러니까 저 패션이 자주 바뀌신 게 요즘에 잘 나가니까 자주 바뀌시. 아니요. 내가 엄청난 기도도 많이 하고 있는데 연락도 없더라고. 아니, 그 강원도에서 기도빨이 오더라고 이렇게. 그래서 여기, 여기서 불러주고 좋은 일만 생기고 그래가지고 네. 내가 아 원명 스님의 이 기도빨인 것 같다. 진짜요? 구려. 아 진짜래요? 네. 그러잖아 오늘 무슨 네. 노래 하실래요? 오늘 그 전부승의 옛날 애인 한번 해보고 싶어가지고. 아 옛날 애인. 옛날 애인? 예. 알겠습니다. 옛날 애인 있었어요? 예. 없었어요. 에이, 네, 에이 있으셨었겠죠. 없었어요. 네, 자 노래 들을게요. 예예. 예. 자, 네. 음악 갑시다. 갑시다. 내 생각나면 날 찾아오라고 하던 당신의 그 말이 생각이 난다. 내 가슴을 자꾸 때린다. 들려오는 소문은 아직도 혼자라는데 남겨진 추억으로 살고 있다는데 못 찾아가요. 미안해요. 당신 정말 행복해야 해. 아, 지금 이제 전부성 씨의 옛날 애인을 찾으셨는데 네. 이제 다른 분의 음악이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가사는 똑같이 나와서 다 부르셨는데 네. 음악에서 약간 좀 차이가 있으셔서 아. 예 실력 발휘 제대로 조금 못하신 게 좀 아쉬운데 아, 그랬구나. 예 기계에 아직 안 들어온 것 같습니다. 아, 예, 예, 예. 양해해 주시고요. 예, 감안해서 예, 점수 주시고 네네. 감안해서 우리 시청자분들도 들어주시면 네,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점수 볼게요. 네. 점수 보여 주세요. 8점, 9점, 9점, 보너스 9점. 예,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네. 정아 씨. 네. 저 새 중에 새. 새 중에 새? 진짜 새의 이름은 뭔지 아세요? 참새. 그러면 새가 술을 먹는다는 거 알아요? 네? 새가 술을 먹는다는 거. 술, 새가 술을 먹으면 빗대빗대 잘 날아다닐 수 있을까 모르겠네. 새가 이 술을 먹어 이게 네. 술도 쪼아 먹어요. 술도 쪼아 먹어요? 네. 아. 내가 옛날에 시골에서 네. 막걸리 한 사발 먹으려고 딱 나는 새가 와서 딱 쪼아 먹고 하더라고. 아 그럼 못 날아갔겠네요. 네. 네, 근데 그 새 그 새 네. 네. 이름이 무슨 새인지 알아요? 뭐 술 취한 새. 그런 새가 어디 있어? 술 취한 새 아니야. 그 어떤 새요? 설중매. 설중매. 네, 아 설중매. 그렇구나. 네. 알겠습니다. 설중매라는 술은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예, 예 간접한 거죠. 술 좋아하죠. 예, 저 다 안 가보니까 술 좋아하는 거예요. 네. 예, 자 계속해서 여섯 번째 청취자분 만나보겠습니다. 예.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디에서 전화 주셨죠? 울산입니다. 울산. 반갑습니다. 네. 예. 기가 해성의 쪽입니다. 이부영 씨, 네. 아 오늘 불러주실 노래는요? 네, 네 김정아 씨,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여기 울산 그 진화 해수욕장 알지요? 소문 많이 들어요. 해수욕장. 여기 경기장에 가는데. 예. 아하. 예, 거기 울산. 예. 아, 거기서 지금 바닷가 보이는 데서 전화 주신 거예요? 아니요, 바닷가 조금 저 한 5분 거리래요. 아, 조금 떨어져 있고. 네. 아, 예,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준비하신 노래는요? 내 나이가 어때서요? 예, 내 나이가 어때서. 어, 알겠습니다. 예. 우리 김기라 씨는 뭐 이렇게 장사를 하세요? 아니면은 다른 직업을 가지고 계세요? 그 자영업 하고 있어요. 어, 일을 하고 계시네요. 예, 그 농기계 네. 수리업 하고 있어요. 농기계 수리. 예. 예, 어, 이제 기술자신. 이제 예. 농번기철이어서 좀 바쁘시겠어요? 예, 농무야 지금 올 예. 말까지가 농번기라서 조금 한가해요. 아, 한가한가요? 예, 지금 거의 막 너무 농무야 끝났어요. 끝났어요. 예. 그 논에 보니까 엊그제 보니까 저 논에 뭐를 다 심어놨던데 다 심었죠. 뭐, 다 끝났어요? 뭐 심기는? 다 끝났을 것 같아요. 지난달. 예예. 예. 그런데 그 5월 말 저 안에서 거의 마무리가 돼요. 아 예. 5월 말까지 심어야 예. 마무리가 돼요. 저도 한 5월 중순쯤에 이렇게 지방에 예. 가 보니까요, 예. 한참 하고 계시더라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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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 10일부터 말까지 한 승수기라 예. 그렇군요. 예, 그렇군요. 굉장히 바쁘셨다가 예. 지금 좀 한가하시니까 예. 이제 예. 노래 참여도 하시고. 그... 네, 송기 TV에서 예. 제가 많이 시청하고 있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그러면 농기계는 모든 농기계는 우리 저 김 선생님께서 다 수리를 하실 줄 아세요? 네, 그 뭐 농기계 종류는 종류가 많지. 예철기도 네, 있고, 예. 네, 콤바이라고 비어비는 콤바인도 있고, 네, 네, 그 멋있는 또 이안기 종류도 뭐, 네, 예, 이안기고. 또 트랙터 종류가 많이 있어요. 트랙터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고, 네, 경운기도 있고, 그걸 다 수리할 줄 아세요? 네, 거의 뭐 한 경력이 한 40년 가까이 돼요. 달인이시구나. 예, 어머, 세상에. 그 지역에 이런 분이 한 분만 계시면은, 네, 그 정말 모든 농기계는 다 그러니까요. 무조건 우리 어쇼. 사장님이 안 계시면 네. 정말 일이 안 되겠네요. 안 돼. 예, 그 좀 그런 그 뭐 과장입니다, 막 그렇습니다. 네, 훌륭하십니다. 야. 왜냐하면 한 분야에서 이렇게 달인이 되고 그 많은 농기계를 다 수리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그만큼 노력을 네. 많이 하셨을 거고. 그럼, 존경스러운 예. 일이에요. 예. 예. 자, 우리 존경하는 우리 김기라님. 예. 앞으로도 네. 쭉 농기계 잘 수리해 드리고요. 부탁드릴게요. 그 대신 더 값도 좀 저렴하게 네, 받으시고요. 네. 네, 수고하세요. 자, 예, 노래 네. 잘 들어보겠습니다. 예, 자, 다음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음악 드리겠습니다. 네. 음악 갑시다. 주셨어요. 뭐 앞에는 코러스 느낌인 거니까 그냥 네. 뭐 이렇게 네? 좀 놓치셔도 상관없는 거거든요, 사실. 아 중간에 조금 놓쳤다가 힘들면 네. 쉬었다 부르고 또 불러도 그, 되는 것이지 네. 무슨 관계 그, 있어? 그럼, 아무 관계 없어. 관계 없어요. 부르실 때는 또 이제 네. 또 끝까지 처음부터까지 잘 부르시면 또 되고. 네. 예, 처음부터 잘한 사람이 있어? 노래 잘해 주셨어요. 네, 점수 볼게요. 네. 점수 보여. 주세요. 8점, 8점, 9점, 보너스 9점. 에휴, 조금 네. 더 주시지. 자기가 나무인데. 네? 나무.
나무요? 네, 네. 나무가 큰 나무도 있고 적은 나무도 있고 근데 네. 제일 큰 나무요. 네, 제일 큰 나무. 큰 나무인데 예. 몇십 년 된 큰 나무인데도 끝까지 적은 나무라고 이기는 나무가 있습니다. 아니 큰 나무인데 자기가 작은 나무래요 계속? 어마어마하게 큰 나무요. 네, 네. 근데 자기가 적은 나무다고 이겨. 그런 나무가 있으면 네. 소나무겠네. 소나무? 아 맞죠. 와 이제 세상에. 머리가 좀 돌아가네. 네. 근데 네. 반대로. 반대로? 네. 네. 자기가 적은 나무인데. 적은 나무인데. 큰 나무라고 큰 이겨. 큰 나무라고. 무슨 나무일까? 걔는 원래 대나무예요. 아, 아이고. 머리가 좀 돌아가네 이제. 네. 길정화 씨가 이부영이하고 좀 오래 어디 이제 머리가 돌아가네. 제가 하나를 가르쳐 주면 열어야잖아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데 돌아간다는 게 뭐예요? 머리. 아, 이거 잘하네. 네. 자, 다음 자, 분. 일곱 번째 참여자분 네. 만나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이부영 씨, 길정화 씨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예, 어디에서 네. 전화 주셨죠? 예, 여기 아산입니다. 아, 아산? 예. 어, 충남 아산. 아산. 아산, 충남 예. 아산. 예, 예. 예. 자, 오늘 불러주실 노래는요? 신우 씨의 시계바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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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알겠습니다. 예, 우리 어머니는 지금, 저,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요? 아, 집에서 뭐, 그냥, 뭐, 가사일 돕고 있죠. 집안일? 네. 예, 집에 농사 지신가요? 아니요. 그럼요. 젊은이들이 출근을 하니까. 네. 네. 그래, 집에서 이제 도와주고 있어요. 어, 우리 어머니 자녀분께서? 예. 네, 다 직장 나가고 하니까 직장 어머니께서 또 집안일 엄청 많으시겠네요. 예. 예, 아우. 이렇게 좀 덥고 일도 많고 그럴 때는 좀 네. 이렇게 우리 어머니도 좀 활력소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활력소는 어떻게 가장 중요하냐? 어떻게 해야 돼? 가장 힘든 시간이 점심 먹고 나서 나른한 시간이 딱 2시요. 2시부터 4시 사이에는 쉬고 뭘 해야 되니까? 나는 노래자랑 봐요. 그렇죠. 그 맞아요? 이부영 씨. 예? 저기. 예. 지금 제가 노래방에 노래교실에 다니거든요. 예, 노래교실에 다니세요. 아, 그러세요? 이보영 씨가 예. 노래하시는 노래가 예. 저 교재에 지금 나와있어. 저들 지금 그거 배우고 있어요. 아, 왕년에 배우고 계세요? 예. 아이고, 그 선생님 있죠? 예. 건강하면 오래 살고 돈 있으면 부자 되고 예. 평생 행복하실 거예요. 그 예. 선생님? 예. 그건 노래교실 선생님. 아, 노래교실 선생님. 노래교실 선생님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김은미. 김은미 아, 선생님. 여자 선생님이시군요. 사랑합니다. 예, 네, 그렇게 전해드릴게요. 예, 여기 아유. 저 정수리, 내 정수리가 어떻게 되는가. 정수리 인사 이렇게 드렸다고 하세요. 예. 아니, 근데 저도 한 말씀 드려도 돼요? 어, 오셔, 오셔. 우리 김정인 어머니께서 우리 선생님한테 가셔서 우리 길정화의 당신의 여자도 한번 부탁드려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예, 그러세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꼭 부탁해 주십시오. 그래, 예. 내 나이가 네. 75이거든요. 어머, 75이요? 예. 근데 한 60도 안 될 보이게 이제 60 까딱까딱. 네. 아니, 근데 왜 목소리 듣고는 이게 모르겠지, 우리가? 노래를 이렇게 좋아하시니까. 노래를 예, 좋아하니까 이 나이에도 예. 내가 거기 다니기는 하는데 예. 좀 미안하죠. 아니 뭐가 미안해요. 아이고, 아이고 고맙지 그 노래 선생님, 예. 선생님은. 그래도 젊은이, 예. 젊은이들도 다 잘 반겨주고 하니까 예. 좋아요. 그러면은 자 김장님 어머니 예. 그 노래교실 회원하고 선생님께 예? 한 말씀을 딱 이 방송을 통해서 예. 멋있게 하시고 노래하시죠. 아, 중앙시장, 우리 노래교실 회원님들과 회장님, 아, 거꾸로 했네. 선생님, 제 여기 너는 노래자랑에 나왔습니다. 뒷소리가 있어야죠. 잘했죠. 그리고 함께 이렇게 저 늘 따뜻하게 맞이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얘기해야죠. 갑자기 이래 이우영 씨를 만났는데, 우리 교대에 나왔는 이우영 씨 노래, 잘 배워서 널리 널리 알려주십시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네, 우리 김정님 어머님을 예. 이렇게 따뜻하게 맞아주신 항상 그 노래교실 회원님들 그리고 회장님 선생님. 그리고 네.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대신에 아유 고맙습니다. 예. 자, 오늘 네. 노래 멋지게 해주세요. 내는 노래는 못해요. 예, 그래도 괜찮습니다. 네, 자, 음악 드릴게요. 배우려고 다니는데요. 뭐. 예. 네, 음악 드리겠습니다. 예. 네, 자, 음악 갑시다. 갑시다.
이렇게 하시는 게 굉장히 잘하시는 거예요. 노래 네. 교실 가서 노래도 배우시고 그럼? 또 나는 노래자랑 나오셔가지고 네. 이렇게 한번 또 도전해 보시고 네. 또 이부영 씨의 노래 왕년에도 이제 배워서 네. 또 노래 참가해 보시고 그게 네. 바로 건강해지신 비결이시죠. 어쨌든 우리 김정환 씨 네. 노래 당신이라도 지금 이제 바로 우리가 방송을 해드릴 테니까 못 따라 배우신 분들은 같이 따라 부르셔가지고 직접 한번 불러보시고 아유. 참여도 해주시고 네 고맙습니다. 점수 볼게요. 우리 어머니 점수. 점수 보여 주세요. 8점, 7점, 8점, 보너스 10점. 보너스 10점. 네, 감사합니다. 자, 나를 네. 칭찬하는 사람 치고 네. 점수고 또 보고 안 받은 사람이 없어. 그래서 앞으로 참여하신 분들도 네. 이 부영 씨를 칭찬하면 점수가 많이 나온다. 거기다 또 길정아 씨 칭찬해도 점수가 많이 나오고. 아, 그거 네. 한번 기대해 볼게요. 네. 네. 우리 복 많이 받을 노래 잘하고 얼굴 이쁘고 몸매 이쁘고 심성 착한 우리 짝꿍. 예, 네, 길정아 씨 노래 한번 듣고 갈까요? 반 왔으니까. 고맙습니다. 그러자. 네. 자, 길정아가 부릅니다. 당신의 여자 뮤직 스타트. 정화 씨의 당신의 여자였습니다. 다 따라 부르셔봤죠? 쉽죠? 네, 쉽대요. 네, 고맙습니다. 예, 다음에 한번 참여해 주신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예. 네, 감사합니다. 다음 분, 여덟 번째 분. 여덟 번째 예약 참여자분 예. 기다리고 계시죠? 만나보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이부영 김정화 씨 반갑습니다. 아이고, 안녕하세요. 어머니 반갑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어머니 네. 어디서 전화 주셨어요? 예, 오랜만에 내가 전화했어요. 예, 어디예요? 전화 주신 데가? 여기 파주요. 파주? 네.
네, 자 오늘 불러주실 곡이 곡이 한미꽃 사연. 사연. 네. 예, 알겠습니다. 한미꽃 사연. 예, 네. 네. 어머니 테레비 좀 이렇게 완전히 꺼버리세요. 네, 알았습니다. 예. 그래야지 네. 우리 할머니 목소리가 응. 어머니 목소리가 그냥 네, 좋게 들리지. 알았습니다. 예. 지금 이제 테레비도 끌어 가셨어요. 네. 좀 기다리시면 좀 갔다 오시죠. 네. 네. 오셨네요. 아, 근데 네. 그 조남이 엄청 그 저 인기 많은 저 저 분 가수분 조남이에요? 어머. 김수예요? 김수씨네요. 감성 가수 김수희 멍해. 예, 멍해. 네, 그분은 김수희네요. 예, 그러죠. 근데 나는 한국분이니까 한국 부모를 잃기 위해서 할미꽃사연 뿐이 몰라요. 그래요. 부모님은 몇 살에 잃으셨는데 할미꽃사연 아유, 나 5살 때요. 5살 때? 그럼 부모님 저 얼굴 기억이 납니까? 안 나죠? 안 나요. 그죠? 엄마는 5살 때. 예. 아버지는 5학년 때. 5학년 때. 네. 어, 그럼 어머니. 부모님 다 일을 여의시고 어떻게 성장을 하셨어요? 아유 우리 형제가 딸만 6이에요. 네. 그래가지고 언니들이 길러주죠. 예. 언니분들이. 우리 김수희 어머니는 몇째 때 딸이에요? 난 5째 딸이에요. 5째니까 언니분들이 길러주셨겠네. 네네. 예. 예. 옛날에는 다 그 형들이 길러주고 언니들이 길러주고 동생들. 네. 그리고 네. 부모님들은 일해야 되니까. 네. 예, 옛날에 그랬었어. 그리고 내가 이 복지 대비를요. 예. 무당 운동 선정합니다. 운동원에 나가서 복지 대비 2시에 하니까는 예. 네. 2시 70분에 가서 하니까 예. 복지 대비 보라고. 아. 복지 대비 보고 노래 좀 한마디씩 부르라고 한 곡씩. 아이고, 그러니까 세상에 고맙습니다. 우리 김수희 형님 세상에 홍보까지 해주시고 돕는다고 예. 열심히 좀 배우더라고요. 열심히 배워서 이제 조만간에 참여하시겠네요 그분들이. 네, 예. 저희들이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한번 거야 이제. 예, 예. 아유,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자주 참여해 주세요. 아유 오늘 이부영님 김정환님 건강하세요. 예, 아유, 어머니 건강하세요. 우리 어머니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음악 드리겠습니다. 음악 갑시다. 갑시다. 어머니는 노래도 잘하시고 말씀도 하실 말씀 정확하게 다 잡아가시고 그래서 우리가 노래 부를 때 뭐라 했는지 아세요? 우리 어머니가 겁나 귀엽다고 그랬어요. 귀여운 어머니라고. 네. 어, 노래도 잘해주셨는데 귀엽지 않으셔? 귀여우셔요. 예, 점수도 네. 좀 잘 나왔으면 네. 좋겠습니다. 우리 귀여운 파괴 어머니의 점수는 어떻게 네? 나왔는가 봅시다. 점수 보여 주세요. 9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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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너스 9점. 내가 이래서 자꾸 화를 낸다고. 왜 화를 내겠어? 아이 보너스 때문에 보너스 때문에 하려고 예. 보너스 좀 더 드린다고 누가 뭐라 그래.
이따 끝나고 또 우리 심사위원님들하고 또 실험을 한번 해야 돼요. 실험을 예. 예. 오랜만에 한번. 예. 예. 아시아 지도자 중에서 네. 아시아 지도자 아시아요? 네. 네. 이 세계를 얘기한 거예요. 네. 예. 유럽 쪽 얘기한 것도 아니고 동남아 얘기한 것도 아니고 아시아에서 네. 이 아시아권에서 아시아권에서 네. 등이 가장 좁은 지도자가 있었어. 등이 좁아요? 등이 좁아. 아주. 어느 등이? 이 등이? 이 사람 등이. 사람 등이 좁아요? 네. 아시아 지도자 중에서. 네. 지도자 중에서 등이 좁은데. 예, 예, 예. 누구냐고? 예. 그런 분 제가 만나본 적이 없는데. 아니, 지도자 이름도 쭉 생각해 보시면 돼요. 글쎄요. 지도자. 아시아에서. 네, 아시아에서. 누가 있죠? 수아 선생님. 생각 좀 해보세요. 예, I don't know. 그 우리 저 카메라 네. 감독님. 감독님 맞추셨나? 아니 말을 좀 해보라고. 생각이 안 나요? 모르겠어요. 아 머리 좀 써요. 아 모르겠대요. 머리는 크구만. 아유 모르겠대요. 등서평. 아 그러네요. 네. 네 그래요. 등자만 생각했어도 생각났어요. 그 등자만 생각했어요. 네. 자 우리 아홉 번째 참여자분 아홉 번째. 빨리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이부영 씨. 아이고. 이상아 씨, 수아 선생님 사랑합니다. 아이고. 언제 오시나 했다. 예. 선웅경님. 예. 정말 내가 또 정수 인사를 한번 또 해야 돼. 우리 둘 다. 아니 또 왜? 뭐 받으신 거 있어요? 아니 저렇게 잊어버린가 봐. 사람이 뭘 받아 먹었으면 길이 고마움을 간직하고 이 그분을 뵀을 때 감사의 네. 마음 표현을 해야 되는 거인지. 아니 이부영 씨가 잊어... 받으셨잖아요. 같이 먹었잖아요. 같이 아니, 먹고 떡을 보내주셨다고. 그렇지. 예. 그것도 색색이 예쁜 다른 색. 종류별로 그냥 떡을. 그래요. 전에 여기 들고 이거 보여드렸잖아요. 예. 사실 좀 부러웠어요 제가. 나 이런 사람이요. 아니 말씀 좀 들어보자고요. 예.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예, 이부영 씨 덕분에요. 엔도핀이 팍팍 주잖아요, 이부영 씨가. 이부영 씨는 행사를 이렇게 많이 다녔는데 강주를 한 번도 안 와요. 예. 강주 사람들이 왜 나를 안 부르고 자기네끼리 행사를 하나 모르겠어, 진짜. 그니까요. 그 사람들 진짜 어떻게, 진짜 정리가 안 되네. 그니까. 강주 사람들 이상한 사람들이요. 옛날에는 저쪽으로 많이 오시더만요, 이부영 씨. 강주 그 무슨, 무슨. 아니, 강진시고양. 공원 앞에, 공원 앞에요. 예, 강진도 오셨더만 그때. 야, 강진도 가고 순천도 가고 예. 여수도 가고 이제 예. 가는데 그 무슨 체육관 있잖아요. 그 예. 구동 체육관인가요? 예. 그쪽에 이제 많이 갔었는데 요즘에 예. 사람들이 나 모르게 예. 청년들끼리 행사를 다 하고 말해. 그렇죠. 예. 이병 씨는 강진도 불러줘야 되는데. 예, 불러줘야 되는데 지금. 앞으로 그 행사하는 사람들한테 저 우리 선웅경님이 정리 좀 해놓으세요. 말씀 좀 예. 해놓으세요. 예. 네, 그리고 아, 기정아 씨는 너무너무 예. 이뻐져 가면 갈수록. 아이고, 그 얘기가 왜 안 나오나 했어요. 기다렸어요. 예. 감사합니다. 예. 아니, 근데 오늘 준비하신 노래는 어떤 곡이에요? 오늘요, 이제 예. 현충이도 다가오고 이제 아버지 생각도 나고 그래서 예. 이병 씨 노래 불러야 되는데 아니, 괜찮아요. 불여자놉니다. 그 시대. 내가 오늘 한 번은 내가 그냥 그냥 너그럽게 넘어갈게. 예. 그리고 이부영 씨. 예예. 예. 이부영 씨 팬 중에 예. 그 제가 텔레비를 복지 텔레비를 보는데 그분이 참석을 안 하더라고요. 누구요? 그 이미지 씨인가? 그 애기랑 같이 노래 부른 사람 있잖아요. 안양에. 안양. 예. 요즘에 그분이 소식이 없네. 그분이 이제 뭔 일이 있는가 어쩌는가. 그러니까 또 남편분이 괜찮으시거든요. 애기를 봐갖고 힘내시라고. 예, 예. 요즘 독시템으로 오면은 예. 그분이 신청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러네. 나도 지금 궁금해 죽겠어요. 예. 예. 그래서 그때 애기 하시고. 아빠가 아프다 그랬나 어쩐다 그러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애기들 봐갖고 힘내시라고. 그래 힘내시라고. 네. 예. 예. 아이고 우리 이런 분이요. 이런 벌써 분이. 이렇게 나눔 네. 노래자랑 가족분들이 되신 거 가족이 네. 되신 거예요. 네. 예. 이렇게 그분이 김윤. 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이게 나. 아무튼 그분이. 네. 아이고 남편분 빨리 쾌유 하셨으면 네. 좋겠어요. 아무튼 네. 걱정이 되네. 얼굴은 못 봤는데. 네, 갑자기. 이제 방송 보고 계시면 예. 또 소식 좀 예. 전해주시고. 예. 아마 보시테이 방송은 보고 네. 있을 거예요. 네, 김윤진님. 그렇죠. 그리고 딸이 서연이. 예. 아, 서연이. 예. 서연이. 아, 맞아요. 예. 제가 예쁘다고 했어요. 아유, 빨리 저 케이하셔서 전화 예. 한번 주세요. 궁금해 죽겠어요. 빨리 얼마나 나으셨는가. 네. 연락이 없으니까 또 더 궁금하네. 네, 그러네요. 예. 그리고 우리 선웅경님, 우리 네. 아버님 생각이 나셔서 부르자 놉니다. 부르신다고 하셨는데 예. 노래 잘 들어보겠습니다. 예. 네. 네. 선웅경님 항상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음악 드리겠습니다. 음악! 갑시다. 갑시다.
광주의 손은경님 또 부모님 생각이 나서 이부영의 왕년에나 더더더나 내 사랑만 쪽을 불러나다가 오늘만은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부모님한테 노래를 바치신다. 네, 다음번에 불러주실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오늘 넘어간다 하잖아요. 그렇게. 네. 같이 보자고요. 네. 같이 보여주세요. 8점, 9점, 9점, 보너스 10점. 10점. 네. 내가 진짜 손흥영님도 보너스 10점 안 드렸지만 내가 진짜 속상하지. 네. 자, 계속해서 10번째 즉석 참여자분 만나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예, 어디에서 전화 주셨죠? 예, 이옥동이라는 사람입니다. 예, 그런데 그 전화 주신 동네 사시는 동네가요? 진안입니다. 예? 전북 진안. 전북 진안. 예, 마이산인데. 마이산인데. 진안에서 연락이 안 오신가 했다. 예. 자, 오늘 불러주실 노래는요? 노래는 한미꽃 사연 부르죠. 방금 불렀던.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예, 부모님 네. 생각이 나신가 봐요? 예? 부모님 생각이 나신가 봐요? 아, 저는 나이가 84입니다. 아니, 그래도 또 부모님 생각이 나신가 봐요. 그것이 아니고, 예. 그 노래가 또 그, 그런대로 효자 같은 노래를 불러서 좋습니다. 그럼요, 부모님 생각하는 그 그리움. 예, 예. 그리고 예, 또, 그럼... 내가 지금 어떻게 아이들이 자르기 때문에 행복해요. 예. 아, 아들, 아이들 자랑 좀 해주세요, 자랑. 예. 누가 어떻게 자라는가? 예. 큰아들은 나 생활비 대주고 큰딸은 냉장고 떡 대주고 어머. 작은 딸은 고기 네. 대주고 네. 막내는 아침 저녁으로 문안 드리고 과일 사다 주고 다 분담이 틀리네요. 야, 야 그러면 네. 자녀분들끼리 모여가지고 이렇게 자 분담해서 이렇게 어머니 아버지 부모님들한테 자라기로 이렇게 하셨나 봐요? 예, 네, 참 행복해요. 고맙습니다. 진짜. 오, 진짜. 이러니까 자식 낳으면은 네. 키울 네. 때는 조금 힘들지만은 네. 정말 이렇게 행복한 거예요. 그 형제간에 예. 그죠? 형제간에 굉장히 우애가 돈독한 것 같고 예, 부모님 생각하는 예. 마음이 정말 기쁜 것 같아요. 나는 이런 자녀분들 최고 좋아. 네. 예, 부모님 나 몰라라고 뭐 좀 살기 어렵더라도 예. 전화라도 드리고. 그러니까. 꼭 물질적이 아니더라도. 예. 조그만 하나. 막내 담당이래요. 또. 예, 예. 예. 저는 세상살이를 예. 가는 데마다 반가워하고 예. 가는 데마다 좋아하고 그렇게 살아요. 네. 예. 우리 아내분 서로 만나는 사람보다 기분 좋고. 예. 예. 우리 야. 아버님 혼자 지내세요? 댁에서? 저 혼자 있어요. 아들 다 따로 저 생활하고. 예. 예. 따로. 그래서 더 예. 예. 그러시구나. 챙기고 그러신 것 같아요. 예. 예. 자녀분들. 근데 예. 주일마다 오늘 한 번씩. 주일마다 한 번씩 복지관에 나가서 노래방 노래 부르고 그래요. 아유 잘하고 계십니다. 예. 예. 그럼 오늘 처음 참여하신 거예요? 예, 처음이에요. 예. 그 전에 참여하시지 왜 안 하시고 처음 하신 거예요? 앞으로 이제 계속 참여를 해도 되는가 모르겠습니다. 아니 계속 하셔도 돼요. 아 지금부터 하시면 되죠. 예. 아니 예. 동네가 분들 있죠? 예. 동네 분들한테. 그쪽도 한번 참여해봐. 거기도 한번 참여해봐. 이렇게 했어요. 우리 아버님께서 그냥 적극 추천을 예. 좀 해주세요. 홍보 좀 해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 어르신 감사합니다. 아, 이거 내가 예. 내가 더 행복이네요. 그러니까요. 예. 예. 노래도 오늘 잘해주시고요. 예. 예, 음악 드릴게요. 음악. 예. 갑시다. 그 사연 참을 세
부르신 노래요. 네, 우리 아버님, 네. 우리 자녀분들이 이렇게 또 잘하고 네. 있으니까 얼마나 행복하시겠어요. 야, 듣기만 해도 좋습니다, 기분이. 네. 야, 여기 천국의 시청자분들이 듣고, 네. 야, 저 자녀 부럽다. 네. 저 아버님, 네. 자녀분도 훌륭한 자녀고. 예. 다 또 자녀분들이 보시면은 또 이렇게 부모님들한테 하신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예, 점수 보자고요. 점수 보여 주세요. 9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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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너스 10점. 10점. 끝으로 갈수록 보너스가 좋아지네. 좋아지네요. 네. 네. 자, 오늘 수요일입니다. 수요일은 일주일 중에 딱 가운데 있어 있기 때문에 좀 필요하죠. 네. 피로와 스트레스를 깨끗이 풀어드리기 위한 힐링 푸드 퀴즈를 준비를 했습니다. 네. 안 보신 분들 위해서 한번 또 보여드릴게요. 힐링 푸드 퀴즈. 자, 이것은요. 6월에 붉게 익고요. 새콤달콤한 맛이 나는 열매입니다. 네. 사과산이 많아서 피로 회복에도 효과가 있고요. 주로 이제 잼이나 주스로 네. 많이 드시는데요. 네. 이것은 무엇일까요? 그 잼. 길정아 씨 입술이 딱 그거 같네. 네. 정답 같네. 정답. 자, 보기 드리겠습니다. 1번 만두, 2번 앵두, 3번 호두. 네. 만두는 분식집에 가서 먹는 거고 네. 호두는 간단히 그거 깨가지고 그거 갖다가 네. 천안 가면 호두 과자 있고 호두 과자 네, 그렇게 먹는 네. 것이지 그거 호두 또 이제 견과류로 많이 먹으면 그렇게 좋대요. 그럼요. 그럼요. 예, 좋죠. 네, 견과류. 네. 네, 그건 정답이 내가 봤을 때는 아니에요. 나만 믿어보시면 돼요. 난 정답을 보질 않았어요. 근데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정답을 아신 분은 060-6080-1004번을 누르시고 퀴즈 참여는 몇 번? 4번 눌러주시고요. 네, 4번 누르고 정답이란 번호를 딱 누르시고 소화기를 딱 넣으시면 번호가 딱 찍힙니다. 정답을 딱 맞추신 분께는 우리가 추첨을 가볍게 해서 뭘 딱 드릴까요? 네, 선물을 보내드릴 건데요. 정답자 중에서 우리 나눔 노래자랑을 진행하고 있는 MC 이부영 씨 그리고 길정화 사인 예. 씨들 세 분께 보내드리고요. 세 분께. 전기 주전자를 한 분께 보내드리고 즉석식품 역시 한 박스 한 분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경기도 안산으로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산. 우리 네. 김자, 정자, 철자 아버님. 네. 만나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산에서는 오늘 안산. 처음 오신 것 같네요. 안산 처음. 네. 네. 자, 오늘 어디, 낮에 어디 다녀오셨어요? 예, 예. 어디 갔다 오셨어요? 아, 지금 제가 직장을 잡으려고 예. 네. 예, 그 수원에 갔다 왔어요. 수원에. 어, 예. 그럼 지금 현재는? 지금은 지금 예. 2주째 놀고 있었는데요. 네. 아, 오늘 다행히 그 취직이 예. 됐어요. 아, 축하드립니다. 되신 거예요, 현재? 예. 축하드립니다. 예. 잘 됐네요. 예. 예. 뭐 이렇게 기쁜 소식을 가지고 또 그러니까요. 만나게 돼서 좋은데 어디에 취직을 하셨어요? 아, 그 저 화성시에서 예. 위탁해서 하는 저기 업체 저기 취직을 했어요. 예. 예. 시의 위탁업체. 어. 예. 어, 잘 되셨어요. 예. 축하드립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예. 네. 근데 이제 우리 가족분들은 어떻게 되세요? 가족분들. 저희 집사람하고요. 아들 하나, 딸 하나 이렇게 두고 있습니다. 금메달이시죠. 공평한 금메달. 아들 하나, 딸 하나. 금메달. 금메달이죠. 네. 아내분 옆에 계신가요? 아니요. 지금 아무도 없습니다. 예. 혼자 계시니까. 예. 예. 지금까지 이제 살아오시면서 네. 가장 고마웠던 분 마음에 두고 참 이분이 정말 나는 항상 네. 생각나고 감사하다. 생각이 늘 생각이 난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해 같은 네. 이 칭찬을 딱 해드려야 되겠다. 방송을 오늘 통해서 이런 분이 계십니까? 계신가요? 한 30년 동안 네. 네. 예, 저희 옆집이라기보다는 이 아파트 단지인데요. 단지. 예, 옆 단지에 예. 그 형제는 아닌데 예, 남인데 네? 한 친형님처럼 모시는 분 계세요. 친형님처럼. 예. 그분한테 그냥 이 예, 여러 가지 도움을 많이 받아가지고 아. 예, 그분 생각이 나네요. 그렇구만요. 그분 네. 전화만 한번 얘기해 주세요. 예, 서정섭 씨요.
서정섭님. 예, 예. 굉장히 아, 남이지만 가족같이 예. 지내시는 분이라. 예, 형님이 돼요. 형님이 예. 모신데 네. 항상 뭐 많은 조언도 듣고 네, 예, 이러신 것 같아요. 네. 여러 가지 다 도움을 받는 것 같다. 네. 예, 예. 마음의 위로에. 예. 예. 멘토입니다. 멘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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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네. 이따가 8시에 재방송을 합니다. 네. 예. 똑같이 그때 꼭 저 보시라고만 예. 하시면은 이 방송을 들으시고 이제 우리 아우 정말 더 사랑해 주시고 굉장히 감동받으실 예, 것 그럴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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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 노래 잘해 주세요. 예. 자. 음악 갑시다. 마차로 떠나간다 길을 맞으며 간다 깨어진 사랑에 냄새를 밟고 나 홀로 간다 흘러간 사연 가슴 아파도 그 사랑 그는 잊지 못해도 가슴을 달래며 막차로 떠난 여자 와. 와, 굉장히 내공이 있으신 분이시네요. 예, 배우 노래 오, 아주 예. 목소리도 잘 어울리시고 잘 부르신 노래. 네, 자, 잘 들었습니다. 점수 보여 주세요. 10점, 9점, 9점, 보너스 9점. 저렇게 네. 멘토까지 또 이렇게 칭찬해 주시고. 네, 오늘 또 좋은 소식 가지고 오셨는데. 보너스까지 10점 드리면 더 좋을 텐데 네. 또 이 생각에 그러시네요. 네, 오늘 그 또. 아시아 지도자 중에서 네. 맨날 자기가 손해봤다는 사람이 있어. 손해봤대요 또? 네. 네. 오늘 참고로 오늘 저 이 저 네. 저 내가 퀴즈 낸 건요. 예. 내가 친한 형님. 예. 그 삼각관계 땡벌 부르는 강진 선배님. 예. 요즘에 예. 달도 밝은데 최고 인기를 얻고 있는 그쵸? 강진 형님이 다 가르쳐 준 거예요. 어 그래요? 도영아, 도영아, 저 내일은 가서 이 노 이걸로 퀴즈를 내라. 그래가 다 가르쳐 준. 아 그럼 직접 전화로 한번 내주시지. 아 그럴 거인데 그랬네. 예, 이부영 씨 맞추게. 전화 한다고 하면 통화 되는데. 그 정답을 알려주셨잖아 이부영 씨한테는. 그러니까. 아니, 형님이 그 옷도 잘 입고 네. 노래도 잘 하시고 네. 최고 인기잖아요. 젠틀남이시죠. 아주 키도 크고 일자에 멋지잖아요. 그런데 네. 겁나 재밌어요. 그래요. 네, 앉으시면. 네. 네, 그분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아, 그 저한테도 좀 힌트 좀 주시지. 네. 네 이병 씨는 정답이 뭐예요? 그러니까 아시아 네. 지도자 중에서 맨날 자기가 손해봤다는 사람. 손해봤대요. 네? 또 누가 그렇게 손해를 보셨나? 예. 지도자들 중에서. 네. 네. 지금 현재 이건 아니요. 어. 바로 얼마 전에. 네. 전. 우리 총리였어. 예. 총리. 그러니까요. 그거에 가르쳐. 아, 시간이 없어요 지금. 없어? 예. 나가서네. 그래요. 알겠어요. 총리. 그래요. 나가서네. 알겠어요. 자기가 손해 봤다고. 네. 우리 강진 씨가 얘기해 주셨으면 더 재밌었을 거. 조금 아쉽네요. 네. 네. 자 우리 즉석 참여자 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우리 한영장님. 네. 어. 예. 네. 저 어디서 전화 주셨고 어떤 노래 하실 건가요? 네, 전주에서 살고요. 네? 전미령의 미운 사랑이요. 미운 사랑. 사랑. 네, 네. 저 공모까지 딱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네, 우리 애청자이시네요. 네, 애청자예요. 네. 네. 아니, 저 어디라고 하셨죠? 전주요. 전주 전주라고. 어디이시죠? 전주요? 예. 아, 사는 동이 어디냐고요? 예. 네, 중앙동이에요. 아 그러세요. 자기가 중앙동 예. 다 알아요? 제가 전주 쪽에 좀 이렇게 가봤는데 예. 중앙동은 또 안 가봤는데 예. 먹을 것 먹는 네. 그쪽만 가봤죠? 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 전주 쪽에 가면 굉장히 유명한 곳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예, 우리 어머니께서 추천하실 만한 곳은 어디가 있으세요? 아 지금 뜨고 있는 한옥마을. 한옥마을. 전주 네네. 한옥마을. 한옥마을 가봤죠? 거기도 못 가봤. 못 가봤어요. 예, 이병호 씨 가보셨어요? 나 그 지나가만 가봤어요. 지나가면 살짝.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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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가셔 보셨어요? 가보셨어요? 아, 그럼요. 그럼요. 네. 자주 가죠. 자주 가세요? 네. 오. 한옥마을에 가실 때 한정식인가요, 전부 다?
아니죠. 그럼요. 다양하게 다 있습니다. 다양하게? 네. 콩나물국밥도 아, 있고 그... 선지국도 있고 네, 아, 다양하게 그래요? 다 있습니다. 네. 어... 아 비빔밥 중에서 가장 그 잔인한 비빔밥이 무슨 비빔밥이래? 잔인한 비빔밥이요? 네. 잔인해. 잔인해. 네. 산채로 비비면 뭐 잔인하겠네. 그냥 뭐 다 여러 가지 넣고 비비면 잔인하죠. 뭐. 네. 아니, 산채라. 산채 비빔밥이 아주 잔인해. 아니요. 산채는 아니죠. 전주는. 아, 네, 콩나물하고 네. 네, 황포묵이 들어가는 게 특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아, 전주 비빔밥은? 네. 네. 그렇죠. 전주 비빔밥의 특징을 지금 말씀하셨고. 우리 어머니한테는 네. 퀴즈가 안 통해요. 안 통해요. 네. 자, 오늘 네. 감사드리고요. 네. 아, 전주 또 어, 오늘 역시 가보고 싶은 곳이에요. 예, 네, 좋은 동네. 네. 양반의 동네. 네. 네. 내가 이렇게, 왜, 내가 전주에 가잖아요. 예. 네. 또 좋은 곳 이렇게 추천해 주셔서 감사하고 노래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자, 네. 음악 드리겠습니다. 음악. 갑시다. 갑시다. 바이브레이션도 좋고 목소리도 좋고 전주의 비빔밥을 많이 잡으셔서 그런가 봐요. 그런가 봐요. 네, 네. 높은 점수 나올 것 같아요. 잘 들었습니다. 네, 자 점수 보여 주세요. 10점, 9점, 9점, 플러스 9점. 죽어도 10점 두 개는 안 주네. 진짜 인색하네. 어떤 분한테 드리려고. 언제 주려고 그래 이제 저희 다 가는데 막판으로 가는데. 네. 아, 아 정말 참 진짜 인색하네. 막상 막한데요. 네, 다음 네, 분. 기다려줍니다. 자 13번째 직접 참여자분이시죠. 여보세요. 네. 네, 여기는 충남 예산의 김용남입니다. 네. 예. 오늘, 와, 반갑습니다. 네, 오늘 풀 곡목은 배우 씨의 네. 능금빛 순정입니다. 아, 능금빛 능금빛 순정. 야, 배우 충남... 선생님 노래 두 번째예요, 지금? 예, 그렇죠. 예. 예산에서 이렇게 전화 주셨네요. 예. 네, 제가 예산 사람이 지금 됐는데요. 네. 아, 네. 지난 20일 날, 지난달 20일 날 네. 아산에서 예. 이쪽으로 이사 왔습니다. 아산에서 네. 예산으로 예 가게 가시게 된 동기가 있을 것 같아요. 얼마 안 되셨네요. 예, 여기가 예. 병원의 실장으로 취직이 되는 바람에 아, 제가 이쪽으로 병원... 이사를 왔어요. 네. 예. 아이고 축하드립니다. 아, 네. 네. 그러면 전에는 병원에 근무를 안 하셨습니까? 아, 했었어요. 그래서 아, 그쪽 저 아산에서 출퇴근하다가 네. 예, 이번에 이제 저 아파트를 사갖고 이사 왔어요. 아 축하드립니다. 아유, 굉장히 좋은 곳으로 가셨어요. 예. 감사합니다. 그 아파트 들어가신 데는 예. 어때 마음에 드십니까? 네, 20층짜리인데요. 10층에 예. 이사 왔어요. 몇 층이요? 10층. 10층 딱 좋아, 20층에. 예. 너무 높으면 흔들려가지고 막 나 어지러워서 못 살겠어. 뭐가 흔들려요? 어지러워서 나는 못 살겠어. 네. 10층이 딱 좋아, 10층. 제 나이는요, 예. 6학년 4반이에요. 오, 6학년 예. 4반이세요? 네. 와, 오, 근데 굉장히... 그렇게 안 들려요. 한 40대 예. 중반 정도. 으로 보여 들리셔서 예 아니, 그래서 단군인데 이부영 씨 여기 저 잘 모르세요? 아니, 아니요 아니 용남 예. 선생님이라는 것은 내가 아는데 예. 그분인가 전분인가 막 헷갈릴 때가 있어요 사실은 예
근데, 아, 근데 아. 아, 아산 예산이라고 하니까 헷갈렸죠. 저희가 예, 아, 예산에 예. 오신 지 얼마 안 됐네. 예. 예. 아, 예. 그러시구나. 이제 집들이는 하셨어요? 아, 집들이 안 했고요. 이제 이번 주간에 해요. 예, 예. 그럼 우리는 네. 초대하려니까 안 하려니까? 가야 되는데. 바쁘신데 뭐 오시라고 짓나요? 아니, 화장지 좀 사가지고 가고 얘는 하이타이 좀 사가지고 갈게요. 아유, 근데 말씀으로 마음으로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그렇게 말씀하시길래 정말 기다렸습니다. 네, 아유, 축하드립니다. 날 바쁘신데요. 아유. 네, 아주 축하드립니다. 네. 그리고 네. 이제 그쪽에 우리가 공연 가면은 네. 그 꼭 오세요. 네, 여기는요. 예. 복지 TV가 네. 504번에 나와요. 504번. 504번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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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자, 오늘 노래 잘해 주시고요. 네. 예. 자, 음악 드리겠습니다. 음악! 갑시다! 사랑을 따려거든 손짓을 해요. 말 못할 순정은 빨간 눈 그말 수줍어 수줍어 지난번에 네. 이렇게 노래 잘 불러주셔서 우리가 네. 감동을 받았던 분인데 네. 네, 오늘도 역시 실력 발휘 제대로 해주셨습니다. 네. 네. 자, 점수 보겠습니다. 네. 점수 보여 주세요. 10점, 9점, 9점, 보너스 9점. 네. 네, 축하드립니다. 이 양이면 또 10점 하나 더 드려도 되겠는데. 네, 언제 나오려나. 이제 딱 한 분 남았는데 언제 10점 두 개를 네. 드리려고. 이런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껴 놔봐야 뭐 할까 싶고. 그러니까요. 네, 자, 만나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입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예, 그 이부영 씨, 김유아 씨, 수고 많습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들 위해서 어디서 전화 주셨고 어떤 노래 하실 건가요? 예, 부산 수영구 강아지에 사는 김용균인데, 예, 예 노래는 비 내리는 호남선. 비 내리는 호남선. 예, 예, 호남선. 예,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예, 부산에서 열차를 타고 광주까지 가는 게 있나요? 강주 잘 안 가봤어요. 저는 서울은 가봤어요. 강주까지 안 가봤습니다. 그러니까 부산에서 나 열차 있나? 광주? 네, 광주. 왜요? 왜요? 아, 비 내리는 호남선 비 온 날 타고 한번 가보시라고 하려고 이렇게. 한번 가보세요. 네. 네. 호남 쪽에는 많이 가보셨어요? 예. 어디 가보셨어요? 예, 예. 호남 쪽 어디 가보셨어요? 아, 어디요? 예, 호남 쪽. 뭐 다른 데 많이 안 가보고 서울을 주로 우리 그 친척이기 때문에 서울은 자주 갔습니다. 아, 호남 쪽에는 잘 안 가시고? 예예. 예. 예, 가보실 예. 기회가 없으셨구나. 예예. 예. 예. 그 서울 쪽에 오시면 그럼. 어디를 이렇게 다니세요? 예? 서울 쪽에 오실 때는 어디를 가세요? 아, 어디가 부산 얘기 탑니다. 어디서 예. 아, 서울에 오시면은 예? 누가 예? 계세요? 아니, 그 서울이 사촌들이 예. 많이 있습니다. 아, 사촌분들이? 예. 예, 예. 누가 계셔야? 예, 예. 오게 되죠. 예, 가게 예. 되거든요. 예, 예. 근데 이제 부산에 계시니까 이제 광안대교 쪽이신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어, 뭐, 말씀 나눌 때마다 항상 느끼는 건데 그쪽에 계시는 분들이 참 부럽거든요. 그렇죠. 예. 예, 그렇습니다. 부산에는 뭐, 그 참 놀기 좋은 데가 많습니다. 예, 저는 그 부산 가면 꼭 광안리 있죠? 예, 예. 광안리 그 헬스센터 있죠? 코너에 있는 거? 예, 예, 맞습니다. 예, 그 난 두 번째 집이 단골입니다, 1층에. 아, 그렇습니까? 예. 왜냐면 예. 나는 마음이 약해가지고 들어가다 막 여기서 오라 하면 못 복잡하니까 딱 들어가서 두 번째 집 가면은 네. 그 알아요, 이제 얼굴까지. 예, 예. 또 오셨네, 그래. 그래, 거기서 사가 주문해놓고 11층으로 올라가면 돼, 10층인가? 예, 예. 11층인가? 아, 이거 진짜 싱싱하고 네. 맛있어. 그렇습니다. 예. 아니, 이렇게 오늘 예, 예. 이렇게 참여해 주셨는데 예. 어, 방송을 통해서 꼭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하시죠. 제가 할 말은 제가 지금 뭐 우리 식구가 많이 얹고 지금
저하고 우리 식구, 우리 안식구는 벌써 떠나고 뭐 떠나갔고 우리 막내이 딸하고 있는데 네. 뭐 참 다른 할 지금 이제 나이가 많으니까 뭐 할 일도 없고 그래서 복지관에 갔다가 한 네. 요 시간 되면 옵니다. 이제 요 노래 예. 소리 들으려고. 예. 아유 감사합니다. 당신 노래를 낙을 삼고 이제 장 노래도 뭐 잘 부르기는 못하는데 장노 듣기도 하고 노래 좋아하기 때문에 항상 예. 이 뭐 하루도 안 빠지고 꼭 봅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나가니까 안 하고 예. 예. 자녀분하고 이렇게 어부닥에 지내시는데 자녀분이 어떻게 잘 합니까 아버님한테? 예 잘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아, 예. 뭐 학교 좀 학교 서무에 있는데 예, 예 서무에. 잘하고 있는데. 예. 참 이 방송이 상당히 참 좋은 방송이라서 예. 뭐 우리 남한 사람이나 젊은 사람이나 예. 뭐 누구나 다 부를 수 있는 노래고 또 땡도 없고 예. 그렇습니까?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상당히 감사합니다. 예, 예 또 참여해 예. 주시고요. 예예. 예, 예. 예. 자 음악 드리겠습니다. 음악 갑시다. 갑시다. 참여자이신데요. 아주 네. 하이라이트를 멋지게 장식을 해주셨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비 내리는 호남선. 네, 점수 볼게요. 점수 보여 주세요. 9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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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너스 10점. 네, 보너스 10점입니다. 네. 네. 자, 이렇게 해서 14분을 다 모셔보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결과가 죽게 되는 동안에. 동안에. 자, 저희들은 오늘 인기가 정말 많으셨던 우리 이부영 씨의 노래를. 내 노래 들어준다고? 네, 보고. 고맙지, 고맙지, 고맙지. 네. 빨리 보자고요. 자, 이부영이 부릅니다. 5학년의 뮤직 스타트. 왕년에 참 잘 나갔었다 왕년에 나 왕년에 참 꿈도 많았다 왕년에 힘든 날도 있었고 좋은 날도 있었다 마음 먹기 달렸더라 힘들어도 왕년에 참 잘 나갔었다 왕년에
성윤의 참 꿈도 많았다. 힘든 날도 있었고 좋은 날도 있었다. 왕년에 보고 오셨습니다. 우리 40대 비 우리 이부영 씨 왕년에 앞으로도 많이 불러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뮤직비디오가 나가고 있는 동안에 이제 결과가 집계가 되었다고 하죠? 네, 네. 결과 집계가 됐는데 결과 발표하기 전에 오늘 또 퀴즈가 있었죠? 그렇습니다. 네. 어떤 퀴즈였나요? 퀴즈 보여주세요. 네. 네, 퀴즈였죠. 자 주로 잼이나 주스로 만들어 먹는 네. 아주 예쁜 열매 이것은 무엇일까요? 네. 바로 길동아 씨 입술 네. 같은 거. 뭘까요? 정답은 앵두, 앵두 2번. 네, 정답 맞추신 분들 많이 계셨는데요. 그중에서 네. 추첨을 통해서 네. 자 0105로 시작하고요. 끝번호 5702번님, 0105로 시작하고요. 끝번호 9405번님, 역시 0105로 시작하고요. 끝번호 1930번님 세 분께 우리 MC분들 사인 CD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자 그리고 전기 주전자 받으시는 분, 0105로 시작하고요. 끝번호 0820번님. 즉석식품 받으시는 분 0105로 시작하고요. 끝번호 5717번님 축하드립니다. 네, 이렇게 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선물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이제 뭐가 나왔죠? 자, 이제 시상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무슨 네. 상인가요? 자, 먼저 여러분의 인기를 가장 많이 받으셨던 인기상 네. 발표할게요. 인기상! 두구두구두구두! 오, 13번 우리 김용남님. 네, 이사하셨던 우리 김용남님. 네, 아유, 축하드립니다. 예, 병원 실장님이시죠? 네, 저희가 이제 잊어버리지 않겠습니다. 네. 네. 자, 계속해서 아차상 발표해드릴게요. 네, 아차상! 두구두구두구두구! 짜잔! 오! 12번 한영자님 축하드립니다. 네, 네, 네 축하드립니다. 네. 네, 자, 오늘의 장원 무척 기대가 됩니다. 네, 오늘의 장원 수요일입니다. 어떤 분인가요? 오늘의 장원은 참가번호! 11번. 와, 우리 김정철님 네. 만나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축하드립니다. 아우. 아, 오늘 배우 노래를 두 분이 네. 부르셨는데 그중에 두 분 다 잘 부르셨어요. 근데 우리 또 네. 김정철님께서 더 잘 부르셨다고 우리 심사위원들께서 뽑혀주셨습니다. 어우, 감사합니다. 영광입니다. 이 영광을 누구와 같이? 예, 아까 말씀드린 그 형님한테. 형님? 예. 네. 네. 멘토 형님. 예, 형님께 예. 전해드리면서 재방송 꼭 시청해 주시고요. 예. 그리고 전화 끊지 마시고 앵콜곡도 예. 함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네, 고맙습니다. 아, 이 복지TV 나눔 노래자랑 갈수록 예. 인기가 더 해가고. 더 해가고요. 예, 예. 또 전국의 시청자분들이 더 참여를 해주셔서 고맙고요. 네. 예, 살아가는 얘기도 듣고. 그죠? 네, 그렇습니다. 이래 그렇게 많은 사랑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또 협찬사 공지를 또 해드리고 그렇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SM 브라보에서 반주를 이렇게 담당해 주시고 있고 항상 함께 해주시고 있습니다. 감사하고요. 네. 그리고 반도넷에서 홍삼 액기스, 서러벌 봉사단에서 전기 주전자를 협찬해 주고 계십니다. 또 있습니다. 네, 또 있죠. 미스 코스메틱에서 네. 미스트. 화장품. 네, 화장품. 예, 또 굳지 않는 떡 아셀떡에서 즉석식품 한 박스를 보내주시고 또 있죠. 네. 예, 로운에서 단비 샤워 필터. 네. 주식회사 로운에서 단비 샤워 필터를 협찬해주고 계십니다. 협찬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우리 생방송 전국 나눔 노래자랑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웃고 떠들고 좋은 얘기 나누면서 기쁨이 배가 되다 보니까 네. 또 인사드려야 될 시간이 돌아왔는데요. 네. 우리 전국 나눔 노래자랑은 소외된 많은 가정들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도움의 손길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행복한 미래를 여는 방송 WBC 복지TV가 열어가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사랑합니다. 마차로 떠나간다. 비를 맞으며 간다. 깨어진 사랑의 냄새를 밟고 나 홀로 간다. 흘러간 사연 가슴 아파도 그 사랑 그니 잊지 못해도